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짙은 안개나 방마 낀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경남 남해안에는 오후에 전남 남해안은 밤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온 후에 늦은 오후에 점차 개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남부지방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장마전선이 일시 약화되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과 경상북도 내륙에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밤부터는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따뜻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지역에 따라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산사태와 저지대 침수, 시설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는 장마전선이 남해상에 위치하여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햇빛이 강하여 서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올라가 더운 날씨가 되겠으나 내일 낮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에 곳에 따라서 비나 소나기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한편 모레부터 당분간은 중부지방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으나 남부지방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남해 동부 먼바다, 동해 먼바다에서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